김태우 PD가 20년간 몸담았던 MBC를 떠났습니다. 김태우 PD의 빈자리를 채운 건 라디오스타 전지적 참견 시점 등을 연출한 박창훈 PD인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놀면 뭐하니에는 김태우 PD 색깔이 여전합니다.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이끌었던 김태우 PD 색을 금방 지운다는 건 도박에 가까운 일.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기에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유재석은 놀면 뭐하니를 통해 부캐부자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놀면 뭐하니는 무한도전 가요제와 비슷한 싹쓸이, 환불원정대, MSG 워너비 등 음악 프로젝트가 주를 이뤘는데요. 유재석은 방송도 혼자 하는 게 너무 싫다, 나는 혼자서 절대 못 사는 스타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재석의 외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패밀리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한도전 멤버였던 정준하, 하하와, 신봉선, 이미주가 놀면 뭐하니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놀면 뭐하니? 는 임시였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5인 체제를 확정 짓고 놀면 뭐하니? 에서 플러스를 슬며시 떼버렸는데요. 반복되는 기획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점점 무한도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한도전 포맷을 그대로 가져오는 느낌을 자아냈기 때문 놀면 뭐하니만의 자체 콘텐츠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재석과 정준하, 하, 신봉선, 이미주의 조합은 익숙합니다. 각자 다양한 예능을 통해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 멤버들 개개인의 케미스트리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떨어진다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캐부자 유재석의 모습에 신선함을 느꼈던 시청자들. 생각보다 빠르게 놀면 뭐하니의 노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무한도전은 소재 고갈, 멤버들의 논란 등으로 인해 종영을 맞았습니다. 놀면 뭐하니 또 무한도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길 바랍니다.